그럼 현실적으로 네. 내가 뭐 책을 한 권도 이제 뭐 써본 적이 없는데 네네. 작가님의 영상을 보고서 네. 책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네. 뭐 이제 뭐 책 보고서 이제 뭐 제목도 정하고 네. 원고도 쓰고 네. 출판기에서 써가지고 네. 보냈어요. 예를 들어서 네네네. 그러면은 보통 이제 몇 군데 보내서 몇 군데 정도 이제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?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네. 것 같은데요. 네. 뭐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100군데 만약에 보냈다고 했을 때는 네. 답을 글쎄요 참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. 근데 네. 답을 받을 수 있는 게 글쎄요 저는 그냥 딱 말씀드리면 뭐 편차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. 사실 아. 말씀 못 드리겠어요. 사실 아, 그 원고가 좋으면 많이 네네네 원고나 그분의 역량이 네.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네. 100개 했을 때 어떤 분은 10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. 네. 사실은 예. 출판사 담당자도 바쁘시더라도 그쵸, 10개 그쵸. 됐습니다. 어떤 분은 한 개도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이 뭐 말씀드리기 참 마음 아프지만 네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네. 몇 군데 투고하는 거를 권하세요? 그러니까 처음 초보 작가인데 아, 네. 몇 군데 출판사에 투고하는 걸 권하세요? 저는 진짜 냉정하게 제가 만약에 누구를 코칭해줬 네. 하면서 말씀드리면 한 글쎄요 한 150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아. 그 이내. 네. 예. 많은 건 아니거든요. 제가 네. 그 주위에서 보면 뭐 5, 600개 보내봤다. 아, 네. 지금은 이제 유명 작가가 되셨는데 네. 뭐 그렇게 보내봤고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했다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보낼 수만 있으면 다 보내라는 게 사실 정석인데 네. 그 뭐 다 보낸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50개 좀 어느 정도 메이저 출판사를 보내고 나서 네. 그래도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네. 좀 그 어떤 뭐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조금 네. 더 나를 알아봐주고 조금 네. 그런 출판사를 선택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보 작가일 경우에는 네네. 100군데, 150군데 출판사한테 보내서 네네. 한 군데에서라도 출간하겠다고 보면은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?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출판사에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듯이 출판사가 다 눈이 똑같지는 않을 네,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똑같으면 안 되겠죠. 똑같으면은 안 되잖아요. 사실. 안 되죠. 예, 그래서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눈에 그 관련된 주제에 좀 잘 눈여겨 보고 있다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군데서 연락이 온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게 역으로 또 네. 정말 감사하게도 한 뭐 7, 8군데서 갑자기 제안을 하겠대요.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제가 투고를 했는데 네. 7, 8군데 출판사에서 내가 뭐 자기네에서 출간을 하겠다 네네. 이렇게 제안이 올 수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럼 이제 그 작가 입장에서는 네. 뭐 어쨌거나 한 군데 골라가지고 거기서 내야 되잖아요. 네네. 이 한 군데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예. 네. 그거를 저도 이제 네. 출판사와 이제 그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미팅을 해봤는데. 네. 그게 타이밍이 네. 딱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네. 참 어렵습니다. 이게 이 출판사와 계약을 딱 했는데 네. 다른 출판사에서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. 네, 그쵸, 그쵸. 이제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네. 어쩔 수 없이 이 투고에서는 발생될 네. 수밖에 없는데요. 네. 그거는 사실 이제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처음부터 투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스톱을 하겠다. 어느 정도 출판사 나와 좀 뭐 그 출판사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나와 출판사와 니즈가 어느 정도 접점이 있고 네. 만족스러우면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저는 뭐 어떤 저자님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계약하고 나서 뭐 3주 후에 더 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그거에 너무 또 신경 쓰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순간부터 네. 뭐 지인한테 물어보든 네. 뭐 책을 출간하신 분한테 여쭤보든 네.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인정을 받으면 네. 이 책을 출간을 진행하겠다라는 거를 좀 정해놓고 가면 네. 좀 더 생각이 좀 덜 복잡하지 않을까. 예. 저도 이제 첫 번째 책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네.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네. 그러면 이제 뭐 규모나 이런 게 많이 비슷해요. 네네. 그럼 약간 그 출판사 선택한 기준 같은 거 혹시 있어요? 뭘 봐야 되는지.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네. 그 출판사와 저와의 어떤 그
그 절충점, 그 니즈를, 그러니까 출판사가 제 원고를 일단은 좋게 봐주는 거. 이게 가장 좋은 시선으로 봐주는 거. 왜 이게 그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. 또 사람 만나는 거 아까 비슷하다고 했는데 또 이게 네. 소개팅이랑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사실은. 네. 네. 근데 그쪽에서 잘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뭐 외모가 뭐 뛰어나든 좀 네. 보통이든 간에 잘 봐주는 분이 있으실 네. 거고. 네. 내 눈에, 그러니까 콩깍지, 내 눈에 콩깍지인 출판사인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게 네. 저는 지금도 행복하고 계속 앞으로도 또 잘 해나갈 수 있는 네. 예, 뭐 그런 기반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나와 잘 맞는 출판사를 만나는 게 결국 중요하네요. 예, 그러니까 눈이 맞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랑 텔레파시가 통하고 눈이 잘 맞고 서로 진짜 진심으로 잘 되기를 응원해주는 출판사. 이런 출판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, 그거는 사실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참 시간 관계상 좀 짧지만 네. 뭐 그게 규모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예. 진짜 뭐 1인 출판사 하더라도 잘하는 출판사들도 되게 많고요. 네. 예. 그다음에 뭐 진짜 저자님들 진짜 잘 해서 진짜 뭐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출판사들도 많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그거를 어떤 한 가지 규모나 어떤 다른 걸로만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럼 책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. 꾸준하게 쓰는 거. 예, 꾸준하게 계속 써 나가는 거. 사실 뭐 네. 사실 3개월이라고 막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고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네. 더 지속하기 힘들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바쁘신 상황에서 3개월 안에 초고 완성을 끝내자. 네. 예, 이제 그 이후의 과정들은 편집 과정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그보다는 적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꾸준하게 글을 쓰는 거, 그다음에 내가 완성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는 거. 네. 이게 가장 어려움이자 자신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아까 신념과도 같은 건데 제가 목표점이 도달했을 때 과연 내 책이 진짜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불안감? 네.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기만의 어떤 멘탈을 가지고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또 출간 과정에 대해서도 좀 책을 읽거나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네. 출간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구나. 사실은 네. 저는 사실 첫 번째 책 쓸 때 그 초고 완성 퇴고를 한 다음에 네. 시간이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지 네. 잘 몰랐습니다. 사실 네. 좀 그 시간이 사실 좀 저 나름대로는 약간 좀 길게 느껴졌거든요. 사실은 네. 그런 과정들을 조금 알고 가면 좀 더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요즘 그 보면 이제 전문가들 보면 책을 다 한 권씩 갖고 있거나 썼잖아요. 네네네. 이렇게 책 쓰기가 책이라는 게 네. 자신이 전문가임을 이제 뭔가 입증하는 네네. 수단으로 된 뭐 이유나 계기 이런 게 있었을까요? 지금 현재 시대에서요? 네. 네.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요즘 뭐 그 최근에 들은 얘기가 요즘에는 뭐 명함을 이렇게 하면은 네. 촌스럽다고 네.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냥 전자명함이나 아니면 그런데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뭐야 위젯인가? 네. 뭐 그걸로 하는 위젯 이렇게 탁 마주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. 저는 그보다 더 한 단계 앞서서 자신의 책을 뭐 자기 서류 가방이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네. 누구 중요한 분을 만났을 때 내밀 수 있는 어떤 소중한 명함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예,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직장인에서나 자영업자나 아니면 1인 기업을 함으로써 네. 어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브랜딩, 네. 브랜딩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네. 내가 누구다. 네. 나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, 네. 그 다음에 뭐,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,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. 사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네. 자신만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. 뭐 강의나 컨설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자영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1인 기업을 하면서 네. 또 여러 모색을 한다든가. 그리고 책이 있으면 또 관계를 맺기가 사실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네.
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인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과 어떤 그 협업을 하거나 1인기업이 사실 협업이 많잖아요, 사실은. 그러니까 1인기업을 하시면서도 협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직장인들을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장인들도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네, 꼭 제가 뭐 높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진짜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을 분야에서 내가 이만큼 역량이 있고 경험을 했고 이런 부분을 나타낸다면 자신도 모르게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헤드헌터 통해서도 또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럼 이게 내가 책을 한 권 쓰면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네. 어떻게 보면 평생 현역으로 네. 살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. 아 그렇죠. 네. 뭐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네. 책을 쓰기 시작하고 책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어떤 그 조직에서의 뭐 어떤 조직의 한 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한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왜 자기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거죠.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꼭 그 책이 처음 주제는 그런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근데 계속 한번 써보다 보면 또 두 번째 책, 세 번째 책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아, 이 주제로 나는 이제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서 50세, 60세가 됐을 때 이 방향으로 나는 가야겠다라는 어떤 명확한 목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더더군다나 직장인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, 사실은. 네, 네. 예, 진짜 뭐 사실 내가 열심히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사실 딱히 없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엑셀을 잘한 한글을 잘하고 뭐 그 좀 증명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근데 책이 있으면 이 한 권으로 뭐 아 나는 뭐 어떤 분야에서 무슨 기획 분야에서 나는 최고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을 가졌다. 이렇게 해서 나는 어디라도 좀 이렇게 기획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다.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,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그 계속 현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책을 한 권 쓰면 진짜 많은 게 바뀌겠네요, 진짜. 예,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같은 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네. 이제 뭐 책 쓰기 뭐 강의를 뭐 블로그에 네. 한다거나 네. 혹은 뭐 학원이 있다거나 네네. 교육을 하는 이제 그런 거죠. 네네. 그런 게 있던데 네. 그럼 책 쓰기 수업을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수업을 듣는 거는 뭐 제가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. 네. 저는 책을 일단 모든 분야는 책을 일단은 뭐 그 저자님도 책 좋아하시지만 책을 읽고 나서 한번 특강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자신이 사실 뭐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면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뭐 굳이 어느 순간에서 책을 읽고 나서 그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. 특강을 듣고 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조금 확실하게 코칭을 받고 싶다. 그러면은 저는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기 힘들고 글감을 찾기 힘들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어렵잖아요, 사실은. 아무리 뭐 유능하신 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자신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강의도 자기가 여력이 된다고 하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 강의도 들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게 책 쓰기 뭐 강의나 뭐 코칭이나 수업이나 이런 걸 안 들어도 책 쓰기 가능해요? 초고를 이제 한 3개월 정도 뭐 이상 이렇게 완성을 할 때는 어떤 그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글감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끝에서 출간을 할 때 어떤 마케팅이나 어떤 출판사와 어떤 협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저보다 앞서 나간 분의 어떤 코칭을 전문가의 코칭을 받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